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됐어요. 자, 포항의 깊은 산속 꼭대기에 거기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귀가 멍멍해서 저는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산속에서 나오는 수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수액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면은 거기는 떨어지는 건 없어요. 지금 저는 고르쇠 수액하고 고르쇠 수액을 갖고 왔는데 고르쇠 수액을 지나고 나면 이제 층층이 달에 머루 이거 수액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고르쇠는 이제 거의 끝날 때 됐고요. 거의 주문이 왜냐면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다 주문해서 먹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르쇠는 그런데 다른 데서 나는 거와 달라요. 이거는 높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근데 고르쇠가 혹시 있으면 주문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층층이 달에 머루 요 수액을 지금 주문하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층층이도 그렇고 관절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데 머루 달에 층층이 다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표고버섯 말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청계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정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수액을 한번 이 고르쇠 수액을 한번 언니랑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거를 따서 자 언니 컵 한번 벌컥벌컥 한 잔 마시세요. 좋으니까 자 고르쇠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데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 한번 저도 마셔볼게요. 어때요? 맛있어요? 고르쇠는 달아요. 고르쇠 물 먹다가 다른 물 먹으면 좀 그냥 맹물 마시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고르쇠는 좀 달아요. 여러분 되게 단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와 시원해. 와 산에 깊은 산속에서 그 외 산에서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그 저김을 먹는 것 같아. 뭐지? 그 산에서 나오는 무슨 물이라 그러는 거지? 산에서 약수물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는 한 방울 고르쇠 수액을 받아서 여러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거 이 수액들은 한 병에 만 원씩이에요. 그럼 보통 6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층층이 2개, 뭐 달에 2개, 2병, 머루 2개, 2병 이런 식으로다가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미리 요거는 지금 이제 끝나갈 때 됐고요. 얘네들 그 층층이하고 그다음 머루 달에는 미리 선약을 해놓으시면 올해 해놓으시면 내년에도 그분들에게 아마 먼저 주문을 하시면 빨리 될 거예요. 이제 이 수액이 철이 있어요. 그 철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철이에요. 수액 지금 엄청 나오는데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드시면 안 돼. 여기는 진짜 제가 그래서 귀가 멍멍하다고 진짜 맑아요. 깨끗한 공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 깊은 산 속에서 진짜 임도로 꼬불꼬불꼬불꼬불로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서 있는 그 고르쇠랑 층층이 수액이랑 머루 수액, 달의 수액 또 요 계란 유정란 요 이 집 계란은 이거와 이거 다른 것 같지만 한번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시켜서 둬보세요. 또 환우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먹고 나면은 다른 거 갖다가 마트에서 사다 주잖아요. 아이 나 이거 안 먹어. 맛없어요. 전에 거 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금방 알아봐요. 아기들은 거짓말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쪄서 한번 내일 가져가서 먹으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하루에 얼마큼 난다고요, 이게? 예, 하루에 여기는 그 30개. 1000개? 정도. 예. 이것도? 그거는 한 5-6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판, 그 한 두 판 정도 나옵니다. 어머, 그럼 이거 경쟁해서 먹게 생겼어. 여러분, 정말 나누리 거는 믿고 드셔도 돼요. 어떤 것도 잘, 녹할 부대 나가는 어떤 것도 지금 약 한 번 안 주고 비닐 멀칭 없고, 다 뭐죠? 볕집으로. 볕집으로. 네. 그죠? 와,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네. 유정란은 3만원이고요. 청계란은 4만원이에요. 어머, 하루에 한 판밖에 안 나는데? 네. 아니, 그렇게 받아도 돼요? 예. 네. 그래. 아니, 그래갖고, 뭐가 남겠어요? 하루에 이거 나갖고, 그냥 이거 지금 봐봐. 여기 가꾸는 거 보면 말도 못하게 갖고 놨던데. 이거 다 돈 벌어서 다 여기다 집어넣죠, 도로. 네. 어? 뭐, 따님, 이거 용돈 많이 받아요? 전혀 없어요. 어머! 큰일 났어! 응? 따님을 이거, 이런 거 다, 이거 복사하라 그러고, 이런 일 시키고, 응? 아직도 없어요? 와, 여러분, 좀, 우리 따님 용돈도 받게, 좀, 응? 월급도 받게, 좀, 이거, 주문하시면 좋겠어. 안전 먹거리 드셔도 좋고, 또 이렇게 나누리 농원 같은 이런 농원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지금 땅 다 죽었어. 지금 땅 다, 아무 농사도 안 돼요, 지금. 이제는 땅에서 안 돼갖고 어떻게 수경을 해. 수경도 안 돼, 이제. 거기다 또 뭐를 줘. 난리가 났어요, 이거. 토경제대로 안 돼, 이제. 어? 이 보호돼야 돼요. 이 나누리 나는 그만둘까봐 걱정이야. 나누리 힘들어서 못한다 그럴까봐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지금 고래 수액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아, 여기 뭐지? 달의 수액, 뭐에, 뭐, 층층이 몇 개? 예, 층층이 한 50개 하고요. 층층이 50개. 예, 예. 층층이는 뭐에 좋죠? 예. 제일 좋은 게? 간, 요황 성분이 있어서, 예. 예, 약성이 좋습니다. 예. 네. 간에, 예. 간에, 정력에, 또 당뇨 같은 데 좋고, 여러분, 좋죠? 그리고 제일 간에 좋은 게 뭐죠? 여러분? 머루. 머루. 지금 머루가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머루가. 지금 머루 많이 나오나요? 예, 예. 머루 많이 있나요? 예, 지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 젊은 층들, 예. 머루 많이 드셔야 되고. 예, 예. 네. 그 머루도 좀 있나요, 지금? 예, 머루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아, 100개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달에는? 예, 달에도 한 100개 정도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섞어서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섞어서도 가능합니다. 네, 한 박스가 대부분 6개 정도 들어가나요? 6개 들어갑니다. 아, 6개 한 박스에 6만원. 예, 예. 그거 세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아주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 이렇게. 어? 어? 이거 말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네, 이거. 150g에 10,000원이에요. 150g 10,000원? 네. 와,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것도 150g에 10,000원. 와,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가루? 50g에 5,000원. 50g에 5,000원? 네. 와, 자, 요거. 제가 다 사가야 될 판이야, 이거. 50g에, 이거. 50g에 5,000원? 예. 네. 와, 요거는 100g짜리인가요? 아니요, 다 50g. 50g 똑같네, 똑같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생표구는? 생표구는 이제 키로에 3만원이에요, 1키로에. 여러분, 똑같아, 이제 여기다 약 같은 걸 막 주면 이쁘게 자라거든요. 어? 근데 약 같은 거 안 주셨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1키로에? 로컬푸드는 얼마예요? 저거 500g에 2만원에 나가고 있어요. 500g에 2만원인데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는? 3만원이에요. 네. 1kg에. 사실은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요, 활짝 핀 버섯만 팔아요. 이런 거를 안 팔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죠? 예. 뉴질랜드에서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핀 게. 핀 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이거 지금 해놓은 게 얼마나 되나요, 이거? 응?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좀 많이 사갈게요. 이번에. 어? 제가 이거 좀 많이 사갈게요, 이거. 가루. 이거 된장찌개 해놓고, 또, 된장 만들 때, 이거 넣으시고요. 된장 만들 때, 이거 박으면 굉장히 좋아요. 된장 할 때 아예 박아서,
그걸 나중에 된장국 끓일 때 이것째 이렇게 해갖고 되면은 최고예요. 짱이에요. 이거 좀 있나요? 네, 아니요. 지금 책 살아야 돼요.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만 달라고 그럴까봐 걱정이네. 자, 이거 지금 주문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걸 갖다가 선물 좀 할게요. 우리 저 배국생 회장님한테 가서 선물 좀 하고, 자, 요거 좀 갖다 선물 좀 하게 좀 사갈게요, 이거. 자,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요거 세 가지 보르세 수액 같은 거 제가 아까 한 잔 마셨는데 저거 올려주세요. 저거 마시던 거 마시게. 너무 맛있다 저는. 어? 진짜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 잔씩 한 잔 마셔보시죠. 자, 하나씩 주세요. 거기 들어있나요? 자,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와, 거기 또 있나요? 저기 부어서 먹어요. 부어서 하나 주게 주세요. 네, 있어요. 아까 먹던 거 저기 있네요. 네. 네, 한번 그거 한번 드셔보시죠. 네. 층층이 한번 드셔보세요. 부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우리 짠 한번 합시다요. 마지막으로 앉아서. 자, 우리는 이제 술로 안 하고 이 산 속에서 저 풍경 좀 한번 비춰주세요. 저 풍경. 자, 풍경 한번 비춰주시고. 자, 각각 우리 이 술 먹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맥주, 소주, 뭐 음료수 이거 짠하는데 우리 각자 뭐 달의 수액, 층층이 수액, 머루 수액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 그죠? 맛있죠? 괜찮아요? 아, 이 젊은이가 말하는 건 진실이야. 어, 가짜로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말하는 거고 여기 진짜야. 어? 아픈 데 없죠? 네. 이거 봐요. 여기 들어오면 안 아파. 여러분, 여기 저기 하루 자는데 얼마죠?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방 하나. 방 하나. 방 하나 드리는데 네. 15만 원. 네.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옷도 거 먹어도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아무것도.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준다, 밥을. 저녁 아침 드리고 있어요. 저녁 아침 드려요? 예. 아, 점심은 나가 사 먹나? 예. 아니,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점심도 혼자 오면 주세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예. 5만 원에 하룻밤 예. 재워주나요? 네. 예. 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더 편해. 그리고 고기 여기서 거먹어도 되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자는 것도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는 토종? 씨앗. 나눔. 와, 그것까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가 늘 안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달의 수액 먹고 침침이 수액 먹고 지금 뭐죠? 머루 수액 먹고 지금 아무렇지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힘을 받아서 지금 갈게요. 안녕하세요, 세 분. 안녕하세요. 와, 이건 뭐죠? 청계란. 이거 청계란이에요? 네. 와, 요렇게 배달이 가나요? 예. 와, 택배가 요렇게 가나요? 네. 와, 이쁘다. 와, 이거 한번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네. 요게 네. 30개 하나로. 아, 이게. 아, 요게 유정란. 요게 유정란이고. 와, 이쁘다. 세상에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와, 아니, 이렇게, 그렇지? 어. 자, 여러분, 이거 저기 옛날에 보면은 뭐 저기 그 다방에 가면 쌍화탕인가? 쌍화차에다가 쌍화차에다가 이거 하나씩 탁 깨서 먹는데 이거 사장님 날계란도 자주 잘 드시나요? 하루에 두 개씩은 꼭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 그 우리 닭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아침에 일부러 그 전날 갖다 나온 알을 일부러 청개하고 우리 그 유정란하고 꼭 하나씩 깨 먹습니다. 깨갖고 상태를 점검을 하고 맛을 보고 어떤지. 예, 그렇죠. 아, 지금 이 얘가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도 다 이걸로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먹어보면 다른가요? 예, 예, 틀립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날은 그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어떤 그런 경우 특히 이제 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 또 닭들도 건강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는 맛이 좀 틀립니다. 약간씩은. 근데 그때는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날계란을 잘 못 먹는데 이 여기에 이 집
저기 계란을 먹다가 특히 어린아이들 있죠? 못 먹겠대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유정란이 다른 집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갖다가 이게 삶아서 주잖아요? 그 계란 아니라고 안 먹는데. 이것도 그렇고, 어? 아이들이 제일 빠르게 입맛을 알아요. 응? 왜 그런지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식감도 그렇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사료를 뭐 발효를 하고 막 이래서 먹이고 또 풀도 갖다가 아기 때 요만한 지금 15일 된다? 예, 그랬어요? 열흘 된 거예요. 열흘 된 애들한테도 예. 벌써 풀을 주기 시작하고 예. 그때부터 면역력도 기르고 막 단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도 많이 시키고요. 네, 운동도 자기 체력에 맞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뭐 20일, 30일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밖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 이게 근데 이거 하루에 많은 양이 나나요? 별로 안 나나요? 저희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고, 달에 수액도 해오고, 침층 해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 밥상을 차는데, 이거 보세요. 짜자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네. 응? 네. 와, 이거 다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어떡하지? 와,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 나무는 뭐예요? 저기, 아까 달에 숨 닿던 거 하고, 가시오가피, 예, 뭐, 나물들을 다 여러 가지 예, 한꺼번에 피나물 같은 거 섞인 예, 거죠? 예. 와, 여러분, 여기 오면 한꺼번에 모듬으로. 예, 부지깽이 하고. 이거 직접 농사 짓고 고추죠? 예, 고추고 해서. 배추고. 네, 딸내미 이거 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응? 매워요. 토종으로 해갖고 그렇죠, 지금 이거? 네. 맵다 그런데 직접 길러서 배추 된 거죠? 네. 이거는? 머위. 머위 천지더라고 보니까. 네. 네, 요거는? 저희 계란입니다. 참계란과 일반 나. 아, 이거랑 같이. 네. 그다음에 이거. 네, 저희 아까 본 닭들. 어. 그래서 이거 닭이고 얘 된장은요? 제가 담궜어요. 저희 토종콩으로. 옛날에 토종콩이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된장이 너무 맛있어. 이거 팔려 그러면 파실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같이 먹어야죠. 팔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와, 이거 직접. 예, 저희 펴고봤어. 그죠?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한번 드셔보시죠, 뭐. 에. 근데 저 이거 하나 뜯고 싶어요. 저 손 닦았거든요. 에. 자, 이거 하나 뜯고 싶어요. 저. 와, 이거. 자, 여러분. 간간해. 예. 응? 와, 여러분 드셔. 빨리 이게 드셔보죠. 여러분. 근데 육질이. 가슴살도 퍽퍽한 게 없어요, 이게. 파랑 드셔보죠. 육질이 기가 막혀. 딸내미 이거 자주 먹어요? 저는 자주 먹어요. 아, 그래요? 다른 데서 못 먹죠, 이거 먹다가? 그럼요. 이 맛이 진짜 틀리죠? 네, 맛이 달라요. 다른 데서 먹는 건 어떻죠? 다른 데서 먹는 거 약간 좀 흐물흐물하고 뭐 좀 맛도 퍽퍽하고, 예.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살 좀 보세요, 이거. 이게 완전 달라. 너무 맛있어. 된장에 한번 싸먹어볼래요, 이거. 요거를 한번 된장에 한번 싸먹어볼까요? 한번 싸먹어볼래요, 이거. 이 상추! 예, 아까 본. 노컬 푸드로 나가는 예. 거. 노컬 푸드로 나가는 거죠, 이거? 네. 와, 여기서 비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제가 한번 해서 싸볼게요. 싸서,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짠. 머리랑 같이 싹해요. 이렇게 싸서 토종 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맛있어. 머리 하나 갖고 나는데. 응? 맞죠. 예. 슬기. 상추. 이게 살이 기가 막혀. 껍데기도 너무 맛있고. 손으로 제가 막 하는 게 이제. 이제 표고도. 표고. 표고, 생표고, 녹고.
목걸이 얼마가 그랬죠? 2만 원에 500g에. 근데 우리는? 3만 원입니다, 1kg에. 아, 그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응? 아, 손해본다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몰라. 김 선생 가족들 빨리 주문하셔야 돼, 이거. 쪽쪽 뜯어서, 응? 계란 먹어볼게요. 난 아예 이렇게 들고 먹을래. 제가 이거 소금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네, 예. 달라. 담배 갖고 다들 소금 간 했냐고 그럼 물어보셔요. 드시고는. 저희 아들이 4년 만에 호주에서 왔는데, 여기서 계란이 오기 전에 저희가 계란을 한 판을 샀거든요. 이거 한 판 해주고 나니까 그거 안 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먹고 저희 아들이 이걸 먹고 있어요. 달르대요, 달르대.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 네. 달름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표가 정거를 했는데 그 집에서 가격이 세니까 조금 산 거를 살짝 가족들 몰래 바꿨대요. 그랬더니 왜 엄마 이거 바꿨냐고. 그리고 예, 그래서 그 표 이제 그 집은 표고 정거를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삼시세끼 맨날 먹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으니까 가격이 세잖아. 두 번은 괜찮았는데 자꾸 하니까 그런 살짝 아들 몰래 바꿔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 다음 걸로 사오세요. 저 오늘은 이거 안 먹을게. 아,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아, 사장님 죄송한데 나 바꿨더니 우리 애들이 왜 그래 알아요. 나누리 거는 바꾸면은 금방 알아요. 다 알아. 애들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 야, 진짜 맛있다. 아, 이것도 먹어야지 진짜. 이거 나물 골고루 섞인 거 같이 넣어볼게요, 여러분. 와,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저만 먹게 돼서 미안해. 기가 막혀. 이거. 맞아? 달에 물하고 청청이에요. 저거 보여주세요. 우리 몇 잔 먹는 게 지금 이거? 네, 청청이 물입니다. 진짜 맛있어. 저희 남편 지금 입맛 따시고 난리 났어요. 빨리 끊으라고. 여러분 또 봬요.